이제 드디어 할수 있어. 요걸 할 거야, 요거. 뭐할 거냐면은 이제 맨 처음에 로그인 안돼 있으면 이게 당연히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로그인이 되면은 그 사람 사진이 나와야 돼. 만약에 그 사람 사진이 없으면 뭐다? 여기 봤지? 여기 여기에 뭐 글자 써 있는 거 봤지? 네. 그렇게 나올 거야. 들어가서 로그아웃 해. 그럼 이건 안 나와. 이건 맞아. 로그인 유저 2, 유저 2 하면은 무조건 이 사람 얼굴만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바꿔야지. 여기서 너 딜리버리 이걸 본 적이 있니? 딜리버리? 딥 그 요거 요거 이거야, 봐봐. 여기 보이지? 요런 이미지를, 요런 이미지를 달라고 하는 거야. 요 이미지를, 봐봐. 이해되니?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돼? 이 이미지가 있으면 나한테 주고, 없으면 나한테 안 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이미지를 요런 형식으로 줘. 그러면 얘가 요 이미지를 받아다가 우리한테 주는데, 얘는 만약에 없으면 이런 걸로 바꿔주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네. 그래서 나는 요걸 할 거야. 여기에 이제 컴포넌트 보면은 헤더가 있단 말이야. 헤더에는 이게 있어. 여기 있어. get 멤버 썸네일 이미지. 거는 여기 들어오는 건데, 나는 오리진 URL을 할 거야. 뭐 할 거냐면 801, 그 다음에 커먼, 그 다음에 젠, 파일, 파일, 그 다음 뭐야? 멤버, 그 다음 뭐야? 이거 알지? 멤버 1 여기다가 커먼 이렇게. 잠깐만, 이게 뭐냐면은, 자, 보여줄게. 뭐야? 언택트가 801 맞잖아. 어드민의 멤버의 로그인 맞지 않니? 어드민 멤버의 쇼 로그인, 어드민 멤버 로그인.
그러면은 뭐야? 애드민의 멤버의 로그인. 이것도 맞잖아. 희한하네. 해볼게. 유저 1, 유저 1. 여기서 회원 관리 들어가서 내가 이 집 1이잖아. 이 사람 들어가서 바꿔볼게. 이렇게 수정. 그러면은 아까 안 나왔던 게 이제 나오겠지. 이해되니? 나는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다른 걸 바꿔보자.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사용자 이미지로 이런 걸 옮겼어. 잘 봐. 이거 보이지? 네. 그러면은 해당 서버 이게 파일은 파일인데 멤버의 1번 회원에 관련된 파일 그쯤에 파일의 커먼, 이게 타입 코드가 커먼, 타입 코드가 어태치먼트 1인 거를 첫 번째 외계방에서 가져온다. 이해되니? 그러면 이렇게 나와.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앱에서 로그인을 했다 쳐. 해볼게. 로그인 하기 무서울걸? 유저 1, 유저 1. 그러면은 또 날라가네. 아, 아까 그 프로필을 할 때 그때 날라간 건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말이 되니? 네가 봤을 때 이렇게 나오게 하기 싫지. 네. 일단 이미지 없는 경우, 이미지가 큰 경우, 이미지 안 맞는 경우, 이미지 맞춰주세요 말하기가 얼마나 귀찮아. 이해돼 여기까지? 네. 그래서 내가 킨 게 이거야.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듣긴 들었었지. 네. 이거 해주는 역할이 바로 뭐다? 요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게 8085일 거야. 8085. 여기서 이미지 URL은 해서 그럼 이렇게. 그럼 얘를 통해서 오는 건데 여기다가 앞에 이걸 쓸 수 있어. 너비가 뭐다? 30. 30. 높이가 뭐다? 40. 그럼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 이해되니? 깔끔하게.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1번 회원은 그러는데 2번 회원은 있어 없어? 2번 회원은 있어 없어?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없으면 노 이미지로 나와. 근데 너무 크지? 네. 없으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어. fail 미드는 40. 그 다음에 뭐야? fail 실패했을 때 40. 그 다음에 뭐야? fail 텍스트는 뭐야?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람 이름 홍길동 이렇게 써도 되고. 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좋은 거야. 여기서 const URL URL은 이렇게. 여기서 what 이렇게 fail 텍스트는 뭐다?
단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멤버의 뭐야? 네. 닉네임 중에서 뭐야? 첫 번째 한 글자만 그럼 어떻게 나올까? 기대되지. 근데 이미 이렇게 한번 했기 때문에 이미 있잖아. 그러면은 재볼게. 유저 2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보이니?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왜 유로 나올까? 회원의 닉네임이 뭐야? 요거야. 이거를 그러면은 홍길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해되니? 네. 그럼 대충 어떻게 나올지 알겠지? 네. 뭐야 이거? 이게 왜 나와요? 로그아웃 하고 이럴 때 안 될 때는 요거 한번 눌러주고 다시 한번 유저투 유저투 로그인 근데 이게 한글이 안 돼. 한글이 안 돼. 한글이 안 되는 단점이 있어. 그래서 그래서 잡아 자바스크립트 name to initial 이게 있어야 돼. 자바스크립트 name to initial 한글 그게 없을까? 여기 있네. 그냥 일단 요거는 일단 귀찮으니까 없으면 이렇게 가자. 없으면 여유로 가자. 됐지? 네. 그럼 모든 리사이징 문제 뭐 그런 문제가 싹 다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슬퍼요. 이렇게. 그냥 안 나오는 것도 낫잖아. 네. 이제 이리로 들어가 볼까? 들어가면 될 거 나오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프로필에서 가서 이거는 뭐지? 이건 로그인식